예, 오늘 말씀의 큰 주보를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말씀의 큰두 주제는 긍휼함과 단호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 교회를 뭐, 교회 문턱을 드나드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가 오늘 벌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간단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셨나요?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나음 입은 나병 환자에게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지 마라.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컨펌을 받고 명령한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드라마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되지 않죠. 영화는 이렇게 원래 줄거리가 이렇게 가다 한 번씩 탁 틀리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되죠. 절대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사실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나병이 자기를 감싸고 있던 그 치명적인 질병을 나음을 입었는데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 자체가 저도 입이 아주 무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나음을 입었대. 우리도 가보자. 이렇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아주 단순하죠. 네. 그러면 오늘 주인공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흔히 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남도를 보면 뭐 문둥이 자식 뭐 이런 표현 쓰지만 그게 여기서 나온 표현이죠.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잘 쓰지 않고 나병 또는 한센병 이라고 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이 나병의 균이 나균이래요. 나균. 그래서 나병이라고 부르고 한센병은 이 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한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 설교나 다양한 얘기들을 통해서 이 나병이 어떤 것인지는 대략 아실 겁니다. 뭐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피부 및 점막 안구의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피딱지와 출혈 징후를 보이며 해당 부위에서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반대로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되는 세균성 전염병이자 악성 피부병입니다. 이 병이 악화되면 사실 심한 경우에 신체의 말단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상된 피부에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나고요. 이걸 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몸이 썩어가고 부패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 배경, 유대교적 배경, 불교적 배경에서도 이 나병, 한센병을 신의 저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지리적 배경인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였죠. 그래서 공동체와 격리되었고요. 율법상으로도 나는 부정한 자다라는 신호를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죄를 사함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되었고 종교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된 존재죠. 나병 환자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얼마 안 돼서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1장 40절 이전부터 예수님은 다양한 기적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각종 다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요. 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34절에 보면 온갖 환자들을 고친다라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이 당시 보면 예수님이 네 명의 제자를 이미 불렀죠. 불러서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샥 불러서 같이 다니셨어요. 그 주변으로 이제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줄을 서시오. 뭐 이런 것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번호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누가 먼저 왔네, 누가 먼저 왔네 이런 거 싸우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막 이리저리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팬덤 속에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곳으로 누가 찾아온 거예요? 나병 환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안 되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던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글바글한 그 군중 속으로 예수님 주변으로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마 따가웠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저리 비켜!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요. 몇몇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해 발길질, 주먹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그 나병 환자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절실함이 일어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예수님께 집착했을까요? 사실 이 나병은 지금 뭐 예전에 한국에선 소록도라는 섬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했었죠. 근데 이 나병은 아주 심각한 경우에도 3년 정도 약을 꾸준히, 지금 현대의 의술로는 3년 정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기만 하면 거의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정도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죠. 신의 저주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 집착했을까요? 그는 이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 나도 예수를 만나면 회복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의 발길질 속에 코피가 흐르고 수많은 질시 속에서도 예수께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어떻게 되죠?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치유의 과정을 우리 본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치유의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동양 문화에서는 측은지심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죠. 비슷한 뭐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게 만든 것입니다. 나병은 사실 그 나균이라는 그 균을 가진 사람에게 오랜 기간 노출됐을 때 사실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잠깐 만나고 잠깐 악수 한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번 터치한다고 예수님이 살짝 만졌다고 이렇게 감염될 확률이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확률은 낮아도 한번 몸을 딱 댔는데, 몸에 손을 댔는데 그냥 이렇게 전염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 이 정도는 뭐 걸릴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는 이 병은 그냥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었죠. 확률이 높진 않지만 전염성이 있기에, 분명히 전염성은 있는 병입니다. 있기에 이스라엘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격리를 당한 거고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소록도에서 그렇게 격리를 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치유의 기적을 시작합니다. 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까?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한 시선으로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낫는구나. 나에게도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두 달 전쯤에 저보다 한 살 위 누나, 이제 40대 초반이죠. 얘 누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하고 친했던 분인데 그 누나의 남편은 저하고 친구였어요. 연상이죠. 연상 커플인데, 연상 연하 커플인데 저희가 캐나다 나오기 전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나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는 누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그 누나의 죽음 때문에 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그 누나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 난 고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에 저희 주빌리 채플에 First Steps라는 그 단체에, 근데 그 제가 지금 First라고 했지만 그 수잔 리치 선교사님은 First Steps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발음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First Steps에 대한 사역을 쭉 이렇게 브리핑해 주셨죠.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긍휼함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단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분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강의를 못 들은 분도 계시겠죠? 그분이 한국말도 잘하고 이제 영어도 잘했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통역을 하러 캐나다 이 외교관들을 통역을 하러 가게 돼서 어떻게 북한의 임산부와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의 처절한 현실을 보면서 내가 북한을 위해 살겠다 그 마음을 먹고 그의 삶을 거기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잔 리치 선교사님께서 북한의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면서 그곳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잔 리치의 긍휼한 마음을 통해 북한에서 그야말로 긍휼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함에서 시작되는 기적이 예수님 그리고 수잔 리치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테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제가 리더들이랑 같이 리더 훈련할 때 이 전 테일 평전이라는 책을 리더 필독서로 정하고 학생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는 청계천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재단사이자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자꾸 정 교수님을 따라갑니다. 참. 1969년 6월에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하고 결성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그만두고 그는 다니던 교회에서, 이분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자벽부로 일하다가 다시 재단사로 청계천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동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의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묵살당했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당연히 전달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1970년 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을 위한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분신 자살하였습니다. 사실 그 전 테일이라는 사람의 죽음은 한국 사회를 한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모든 사회학자와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 1970년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태일 평전을 여러 번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그 청계천에서도 그 나름의 계급이 있잖아요. 그 봉제공장에서도
그 당시 그쪽 계급으로 보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안정된 환경에서 고소득을 올리던 재단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같이 일하는 16, 17살짜리 미싱 보조를 하는 여자 여공들이 한 5년, 6년만 이곳에서 환경에서 일하다가 대부분 폐병에 걸리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내가 재단사로서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데 내 삶을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한국의 노동 환경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통해 한국의 노동 환경은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긍휼함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무겁게 접근을 했나요? 네, 살짝 방향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다 이게 시나리오에 있는 건데요. 이거 설교하다가 나는 그대로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주변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를 한번 봐주시죠. 가족들 주로 많이 같이 앉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친한 분들 같이 앉아 계실 텐데 사실 우리의 긍휼함의 시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한 입을 덮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 나와 함께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딸이 이렇게 아내가 딸을 안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전 공부는 그냥 스톱이 됩니다. 딸에게 모든 시선을 빼앗깁니다. 딸 바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딸 바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을 제가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와이프 천재. 딸에게는 바보처럼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수용해서 그래 하지만 와이프에게는 말 한마디도 다 따져가면서 이것도 내가 천에 하나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와이프 천재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좀 와닿으시죠? 예. 사실 우리의 긍휼, 누군가를 긍휼하게 바라보는 것은 전태일처럼 거대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뭐 거대한 분들도 계셔야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거대한 인물로 살아갈 사람들이 여기 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긍휼은 우리가 날마다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이 시작되는 가정과 공동체는 갈등과 반목이 중단되고 용납과 화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실 낯선 곳에서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뷰를 졸업했는데요. 특히 뷰 어느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여기 캐나다 와서 뷰 때문은 아니지만 캐나다를 이주하고 공부를 하고 여기 있으면서 부부싸움을 훨씬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부부싸움이 더 잦아질까요? 기본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살짝 과장을 해보면 한국은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쁜 나머지 싸울 시간도 없고 그저 최소한의 생사와 안부를 아침 저녁으로 물으며 살다가 캐나다에 왔는데 최행일 이렇게 막 붙어있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뭐 하나도 그냥 곱게 보이질 않죠.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네. 근데 옆에 계신 분의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네. 이 사람이 나 덕분에 캐나다 와서 호강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괜히 나 때문에 이곳에서 낯설고 물설은 언어도 설은 이곳에서 날마다 긴장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의 차이는 세월이 10년 정도 쌓이면 엄청나게 큰 그 부부관계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4년 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민자로 사는 건 굉장히 외롭다는 것입니다. 유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민자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가족,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부부가 얼마나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것이 이민자의 삶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부부가 깊은 신뢰와 우정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는 전 가장 큰 힘은 서로를 마음 깊이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일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곳에서 화해와 평화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긍휼의 시선을 갖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병을 당장에 고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는 기쁨과 용납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긍휼의 시선은 우리의 가족과 가까운 관계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세상의 현장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겠지만 뷰 20주년 기념식 그리고 뷰 원장 이치임식이 있었습니다.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와 너무 좋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참 울컥울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년을 한길 가는 순례자로 뚝심있게 길을 걸어오신 양승훈 목사님과 박진경 사모님의 삶이 참 값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높아짐을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아무리 설교라고 해도 마음이 없는 얘기 못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또한 새로운 춤을 함께 추자고 손을 내미셨던 그 전성민 교수님의 제안도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6시 5분으로 사는 삐딱한 저는 그 기쁘고 감동적인 자리에서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명과 암, 공과 과를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한국교회에 정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운동의 열매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난 20년의 동행을 넘어 앞으로 새로운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고통받는 세상을 향한 긍휼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한국의 많은 기독 청년들이, 저도 90년대 학번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세계관 번역되는 대로 읽고 예, 그랬었습니다. 리차드 미들턴, 뭐 셰퍼, 카이퍼 그리고 양승훈 교수님의 책, 기독교 세계관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이들의 그렇지만 상당수는 더 이상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말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 저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신앙의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시작했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떠났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답을 주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한국 사회의 고통받는 약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긍휼의 시선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아니었을까, 저는 제가 받았던 인상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했던 많은 사람들은 제가 뷰에 간다고 했을 때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더 고치고 고쳐서 쓸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만 하면요. 제가 지금 리젠트 칼리지랑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동갑의 남자분이 한 분 있어요. 얘기도 잘 통하고 영어를 안 써도 되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도 많이 합니다. 나이도 비슷하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니다가 좋은 그 직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었더라고. 연봉도 굉장히 세고 멀쩡히 다니다가 갑자기 자기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때려치고 리젠트로 건너와서 밴쿠버에서 공부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자꾸 사람들이 헬조선 하는데 나는 그게 당최 와닿지 않는다. 옛날보다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졌을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형제처럼 이름 들어본 대기업에서 뭐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5%도, 5%는 제가 크게 잡은 거고요.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훨씬 더 치열하고 힘든 환경에서
그저 생존,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의 주요 대학을 나오고 나온 친구였습니다. 그 형제 주변에는 비슷한 소셜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많고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자가 소유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겁니다. 세상이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곳은 신촌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대표 관사를 했었는데 제일 그 캠퍼스에 학생들이 많은 곳은 연세대와 이화여대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당시에는 재능교육이라는 학습지 회사가 있었죠. 그곳에 해고자들을 위한 기도회에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사실 연세대 다니는 친구들 중에 자기가 졸업 후에 재능교육의 학습지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요. 확률이 낮죠. 그렇지만 그 연세대 학생들이 재능교육 해고자를 위한 기도에 와서 부당한 노동 환경과 해고의 사정을 들으며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냐고. 자기 주변은 이런 사람이 없거든.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이런 곳, 남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여전히 세계와 그리고 한국의 세상이 그늘진 곳과 그늘진 곳에 우리의 시야와 눈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더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과 세계관 운동의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호함은 좀 짧습니다. 네, 43절을 잠시 보고 싶은데요. 43절 잠깐 띄워주실래요? 43절 네,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단호한 표현을 여기서 썼을까요? 치유받은 이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병고침이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병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병든 이들을 향한 물리적인 도움이면서 예수께서 이 땅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킨 구원자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를 통해 이 땅에 깨진 질서들이 회복되고 아픈 자가 회복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만 봐도 벌써 예수님 주변으로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이 유명해진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몰려들기만 하면 그곳에는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로서의 사역을 여기서 중단하고 갈릴리에서 그야말로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말고요. 갈릴리 예수병원을 차리고 병원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을 유명한 아이돌로 만들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강력히 거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길을 향해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잇따라 기적을 베풀고 아픈 이들을 고쳤을 때 주변에서 여러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보면 왜곡된 거짓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 병원의 원장으로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거짓 메시지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것은 우리에게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착각이죠. 우리를 좀먹는 피해의식들은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때론 뒷담화와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피해의식이 심해지면 예를 들어 공동체 누군가 새로 오게 되죠. 그러면 그들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 하겠지 더 큰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호의를 받았던 새로운 뉴커머가 그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호의를 거절했어. 나를 무시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공격하고 뒤에서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거짓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아를 파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소수입니다. 마이너리티입니다. 저도 학교 가면 사실 꽂아 놓은 보릇자루고요. 말도 잘 못하는 듣보잡 아저씨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긴 원래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살던 땅이 아니고 우리는 이곳에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치유가 과하게 부각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때때로 수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요.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작은 성과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멈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에서 작은 성과를 거뒀을 때 아, 넌 이미 충분해. 이제 쉬어. 넌 너 할 일 다 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가야 할 그 경주를 중간에 스톱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 메시지는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한길가는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정 욕망을 불타오르게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공동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 삶의 습관 중에 작은 걸 하나 바꿨습니다. 학교나 도서관에 갈 때 제 맥북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실하지도 않고 자기 관리,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시간 나면 놀고 급하면 하고 이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규정할 때 B+ 인생이다. 급하게 성적을 만들어서 잠깐 해서 그냥 적당히 남들 창피하지 않는 수준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바뀌니까 도저히 그렇게 감당이 안 되고 저보다 15살씩 어린 친구들은 저보다 공부를 그 친구들 당연히 영어를 잘하죠. 저보다 훨씬 공부를 조금 해도 훨씬 좋은 성적을 얻는 걸 보면서 내가 안 그랬는데 하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맥북을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도서관에서 맥북이 필요할 일이 많지 않아요. 모르는 단어 찾겠다고 가져가는 건데 얼마나 찾겠어요. 맥북이 필요한 순간 아주 잠깐이고 그걸 가져가기 시작하면 이제 공부하기 전에 머리를 식혀야지 하면서 유튜브를 엽니다. 유튜브를 열면 정말 새로운 정보들,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 뭐 설교도 한편 듣고 뭐 막 합니다. 페이스북도 잠깐 하고 댓글도 달고 그러다면 배가 고픕니다. 그럼 뭘 먹게 되고 그럼 졸리고 집에 가야겠네. 이런 패턴이 반복되죠. 예. 예전에 그거 가져갈 때는 그래 공부할 때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해야 능률도 오르고 그래야지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안 갖고 가보니까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필요하면 제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되니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요만한 핸드폰으로 다 가능한 일을 그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저를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현재 학생으로서의 삶을 참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대략 버티며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일주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에게 자기암시를 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학생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짓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아니 넌 이 정도만 해도 할 수 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그 근거가 없어요. 전 그 친구 같이 경쟁하는 친구들 나이도 훨씬 많고 영어도 훨씬 못하고 암기는 전혀 되지도 않고 그런데 과거에 뭐 조금 해도 됐다라는 거짓 메시지죠. 거기에 속아서 지금까지 거의 절반의 학기를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재밌게 하는 도구들로부터 멀어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이거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맥북과 멀어지면서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난 이제 자유하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 사고를, 내 행동을 뒤흔드는 거짓 메시지가 무엇인지 차분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분별의 과정을 통해 삶이 정돈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신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나병 환자를 향해 긍휼한 시선과 또한 단호한 시선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몸을 만지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지만 동시에 절대 나병 환자의 회복을 날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긍휼함과 단호함은 우리 삶에 아주 좋은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또한 우리 옆에 함께 생활하는 한 공동체의 멤버들 향해 긍휼의 눈빛을 날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 하지라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에는 그동안 수많은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이 버무려지고 버무려져서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거짓 메시지들로부터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한 긍휼함과 함께 거짓 메시지를 향한 우리의 단호한 거부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